오늘은 마늘 시리즈 40탕이에요. 이야, 벌써 40탕이야? 우리 딱 40탕까지만 하자. 어때? 아니야. 이번 편도 구독자야 많이 눌러주세요. 만약에 내가 TV 광고를 찍는다면? 어떤 광고? 글쎄, 나는 학습지 광고? 잘 어울리지 않아? 어? 아니. 만약에 내가 TV 광고를 찍는다면? 아 진짜? TV 광고? VIP777을 입력하시면 질성 화염면 드래곤을 드립니다. 어? 아, 더워. 아, 더워. 다녀왔습니다. 어? 뭐야? 죽었어. 아지. 아니야, 죽었어. 죽은 거야. 그럼 당신은 천사, 여기는 천국인가요? 기다려, 내가 되살려줄게. 오, 살 것 같아. 그치, 역시 여름엔 아이스크림이지. 원희야, 너도. 맛있어! 엄마도! 고마워! 힐라마산! 올여름엔 아이스크림과 함께하세요! 아! 너무 차가워서 죽었어! 컷! 이건 잘라주세요! 아니야 아니야! 이거 넣어주세요! 넣어주세요! 응. 콩 내 김팔이네. 아 추워. 만약에 내가 TV 광고를 찍는다면? 뭐 슬라임? 아니면 저기 네 방에 있는 그 뭐지? 뭐? 쌍리오? 아! 아 지금이다!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어? 원희야 밥 먹어야지. 그럴 시간 없어. 아 맞다. 배고파. 너무 뛰어왔어. 역시 배고플 때 에너지마지. 자, 이거 먹어. 엄청 맛있어. 우와. 완전 맛있어. 너는 맨날 지각해서 뛰어오느라 배고픈 거잖아. 아니야, 난 지각이라서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거야. 어쨌든 지각이라 배고픈 거네. 다시 내놔, 뱉어. 아니야, 다 내 거야. 만약에 엄마가 TV 광고를 찍는다면? 화장품. 무기 광고. 화장품 그런 거 없어. 화장품. 총, 칼. 총, 칼 광고. 엄마 미국 가가지고 총 광고하겠다. 머리야. 탱크. 탱크카. 지금입니다. 맛있겠다. 와우. 어? 엄마, 오늘 저녁은 햄이야? 어, 많이 먹어. 우와 맛있겠다. 엄마 오늘 잡은 거야? 응 맛있겠지? 어 우와 오! 어 아빠 먹으면 안 돼. 왜? 얘 아빠 형제야. 뭐? 100% 국내산 한돈으로 만들어진 우리 돼지 햄. 어? 뭐 뭐야? 지금 나 돼지라고 놀리는 거지? 안 먹어 안 먹어. 그거 내 거야. 왜 네가 해? 엄마 강북 뺏기 성공. 뭐지?
만약에 아빠가 TV 광고를 찍는다면 찍을 것만 찍. 꽃날 러닝 광고. 아. 꽃날 러닝 이제 제품이 나온 거야. 그래서 아빠 광고하면 되겠다. 싫어 싫어. 아 TV 봐야지. 아 이게 뭐야? 그거 아빠가 그랬어. 왜? 왜 이런 걸 모아둔 거야? 무슨 광고를 찍길래? 어 더러워. 아이쿠 매캐한 냄새 빨아야겠군. 어? 광고 찍는 거야? 벌써 시작했어? 아 조용히 해봐. 아빠 지금 광고 찍고 있잖아. 아 알겠어. 아 향 끝에 여러분도 꽃남 아빠처럼 꽃향기를 풍기세요. 오 이거 사야 돼. 아니야 내가 사용말 꺼낸 거 다 봤어. 이거 사기야 사기. 어 진짜? 뭐야 두 사람 때문에 광고 망했어. 둘 다 저리 가. 가. 아 양말 하나 더. 만약에 갬블링이 아빠라면? 어? 아이고 저 괜찮아. 좋을 것 같은데? 아 학교 다녀왔습니다. 야! 야 도리야 빨리 와. 야 기다렸잖아. 빨리 와봐. 할 거 있어. 학교가 이제 끝났어. 야 빨리 와. 지금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나온 거 알지? 아, 아. 혼자 도저히 못 가겠어. 야 빨리 접속해라. 바로바로. 야 네가 도와줘야 할 수 있다고. 아니 아빠 나 배고픈데? 배고프다고? 야 잠깐만 일단 내가 배달시키면 되거든? 뭐 먹을래? 그러니까 햄버거 먹자 햄버거. 오 완전 좋아 햄버거 먹자. 야 오케이 좋았어. 야 새우버거? 콜? 콜. 오케이 좋아. 아 아빠 거기 아니지. 야. 이리 와야지. 야, 죽잖아 야, 죽잖아. 야 아니지 아니 니가 와야지. 야 거기야 불로 온다. 어 불로 온다. 어, 야 그래 그래 야 씨 니가 와. 야 일로 와 이씨야. 야 야 뭐해. 야 아유 내 아들이야. 이리 와. 뭐해 여기서. 아빠 이 아빠는 게임하면서 햄버거도 먹게 해줘. 안 갈래. 아빠 게임하면서 음료수도 못 먹게 하잖아. 뭐? 겨우 그거에 넘어왔어? 어 안 갈래. 아니 누구세요 지금. 아니 이 아저씨 뭐야. 남의 집에 왜 쳐들어. 나가요 지금. 내 아들인데 지금 가세요. 아니 내 아들이에요. 아니 이제 내 아들이거든요. 나가세요. 나가. 어? 아니 얘 말고 제가 아들 안 가래? 예? 그 맛있는 것도 많이 주. 예? 게임도 같이 하시고. 아 예. 빨리 가 너는. 뭐야 이거. 만약에 내가 아빠라면? 네? 어? 누가 아빠? 그럼 나 꽃남 러닝 입어야 돼? 어? 아! 다녀오겠습니다. 잠깐! 딸! 바지가 왜 이리 짧아? 응? 별로 안 짧은데? 요놈인데? 아니 짧아! 옷 갈아입고 나가! 에이 요즘 짧은 바지. 네 우리 아빠는 조선시대에서 왔나 봐. 아빠한테 말 꼬래야. 만약에 사람한테 쫓긴다면? 왜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? 사진 한 번만 부탁해요. 이것 좀 받아주세요. 아 진작 말씀하시지. 갑자기 쫓아와서 놀랐잖아요. 사진요. 네네 사진 찍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. 하나 둘. 아, 네 됐습니다. 아 이겼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잘생겼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만약에 사람들한테 쫓긴다면? 거기다. 우와. 거기 있어. 아, 거기 사람아. 거기 있어. 뭐야 도둑이야? 거기서. 뭐야? 거기서. 잡았다. 당신 뭐야? 도둑이야? 강도야? 살려주세요.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진짜예요. 거짓말하지 마 아줌마. 이 사람이 뭐 했어요? 그게 여보 살려줘. 에? 왜 도망가는데? 아이고 그야 당신이 쫓아오니까. 뭐야 부부였어? 뭐야 지금 왜 같이 뛴 거야? 그러니까 아유. 창피하니까 도망가자. 아 그래. 만약에 내가 돈가방을 죽는다면? 엄마한테 줘. 뭐?
아, 집 가서 숙제하고 아빠랑 놀아야지. 이건 뭐지? 누가 잃어버렸나?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. 게임에 나갈까? 어? 벌써 시간이... 뭐야? 왜 주인 안 와? 아, 경찰한테 맡겨야겠다. 경찰서죠. 여기 가방이 있는데 주인이 30분째 안 와서 전화했는데. 근데 여기가 그 버섯 스타디움이요. 네. 네, 그 안에 뭐가 있나요? 네, 안에요. 잠깐만요. 돈이 있는데요? 돈 있다고요? 그럼 버섯으로 갖다주세요. 포상금 있습니다. 어, 진짜 포상금 있어요? 네, 기다리세요. 저 바로 갈게요. 만약에 내가 돈값 하나 죽는다면? 어떡할 거야? 엄마한테 줘야지 너희들 다. 왜 자꾸 엄마한테 달래? 아니야, 나는 경찰서에 맡길 거야. 아니야, 엄마한테 줘. 아, 신난다. 집 가야지. 오늘은 뭐 먹지?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볼까? 만약에 엄마가 돈가방을 죽는다면? 경찰서 가야지. 어? 경찰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. 뺏은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? 의심하는 거 아니야? 경찰서 가는 거 뭔 소리야! 어, 늦었다. 어, 애들 배고프겠다. 어? 가방? 에이. 뭔 거지? 응? 네, 경찰서죠. 네네. 가방 있어요. 네. 뭐냐고요? 모르는데요. 아, 잠시만요. 이게 뭐야? 어, 아니, 돈 있어요. 아, 네네네. 지금 가요. 만약에 아빠가 돈가방을 죽는다면? 당연히 경찰서 가야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진짜? 진짜? 어. 진짜? 진짜? 어. 대박! 어. 진짜? 무조건 경찰서 가야 돼. 카메라 보고 얘기해. 카메라 보고. 여기. 카메라 보고. 나는요 꽃미남. 너는요 꽃미남가 봐. 왜 벌어졌니? 어, 뭐야? 뭐가 이렇게 무거워? 뭐가 된 거야? 이게 웬 행제냐? 아무도 못 봤겠지? 우와. 내가 봤는데? 아빠 가방 들어가는 거 봤는데? 뭔데? 왜? 반띵? 반띵? 반띵은 무슨 반띵? 아빠가 만 원 줄게. 오, 좋은 건가 본데? 뭔데? 뭔데 뭔데? 몰랐는데! 어? 커! 아우 진짜. 어? 아빠 어디 가? 어? 뭔데 봤을 거야? 뭔데? 여러분, 가장 짚는 평가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는 만약의 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안녕. 아이고, 아빠 왜 가져가? 그러니까. 아이고 아이고. 나 경찰서 갖다 주려고 그런 거야. 아이고 아이고. 나 경찰서 가는 길이었어. 당연한 거 아니니? 거짓말.